여기는 연간 103만 톤의 조강을 생산해내는 포항종합제철 공장입니다. 연간 생산 능력을 26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제2용광로 공장 착공식이 현지에서 베풀어졌습니다.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포항종합제철 2차 설비 확장 공사 중 가장 핵심적인 제2용광로 공장은 오는 197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. 이 공사가 끝나면은 지금의 제1용광로 공장에 비해 1.5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게 돼서 제1, 제2용광로를 합쳐 연간 235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게 됩니다.